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요즘 알록달록 가을 옷으로 갈아입은 나무들 덕분인지 괜스레 건물 밖으로 나가고 싶고 자연 속에서 마냥 걷고 싶은 기분이 드는데요. 박혜영 리포터가 자연과 함께하고 싶은 이 계절에 함께하면 네. 좋을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연을 재료 삼아서요. 정말 즐거운 놀이를 즐기고 왔는데요. 어른인 저도 푹 빠질 만큼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즐기러 가보시죠. 이곳에 매일 수상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제보를 받고 왔거든요. 어디 있는 거야? 저 사람 맞는 것 같아. 맞네.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부터 다 봤거든요. 뭐 들어오셔가지고?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생태미술 놀이 재료 찾고 있었어요. 자연과 친구되는 생태미술 놀이 너무 재밌는데 모르세요? 같이 가요. 알려드릴게요. 같은데요? 분명히 건물 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은 이런 감정이 들어요. 아마 여기 자연물로 많이 만들어진 작품들 이런 걸로 돼서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다 자연 생태미술에 사용되는 재료인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자연에서 모든 재료를 얻고 또 생활 속에서 나오는 어떤 부산물 이런 것들도 미술의 재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기 지금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 물건들 모두 화학물질이 하나도 없이 오로지 자연물을 활용해 만들었답니다. 와, 이것도 직접 만드신 네, 거죠? 만들어봤지. 여름용으로 얘 이렇게. 아! 이 기분을 그대로 가지고 제가 퀴즈 하나 더 내볼까요? 아, 좋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걸어야 돼요. 빠밤, 빠바바바밤. 여기. 자,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이 무슨 재료로 그려졌을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일반 물감은 아닌 것 같고, 아! 혹시 버려진 잉크로 만드셨나요? 땡! 아닙니다. 만져도 돼요? 네, 한번 만져보세요. 물감인데? 근데 이거 물감 맞는 것 같아요. 기존의 물감이 아니고 흙 물감이라고 흙으로 만든 물감으로 그린 작품이에요. 흙 맞을 때 그 흙이요? 네. 오! 흙물감을 지금 황토거든요. 그래서 황토를 세 가지 색으로 또 거기에 밝은 부분은 또 크레파스라고 흙으로 만든 100% 흙으로 만든 크레파스를 이용해서 또 같이 흙으로 된 작품이에요. 아니 어떻게 흙으로 이 물감이랑 크레파스를 만들 생각을 하신 건가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물감은 석유에서 뽑아내는 화학연료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물감하고 크레파스하고 전부 다 만들어놨어요. 흙덩이 마저도 이분의 손을 거치면 놀이 재료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마치 어릴 때 흙에다가 나뭇가지로 쭉쭉 그림을 그리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그림이 정녕 흙으로 만든 물감과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셨을까 했거든요. 맞네, 맞아.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혜영 씨가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제가 나가서 한번 어떤 게 재료가 되는지 좀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나가서 봐도 이렇게 막 보일까요? 그럼요. 어떤 놀이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주세요. 혜영 씨 지금부터 색팔레트 놀이 해볼 거예요. 색팔레트 놀이가 뭐예요? 자연의 여러 가지 색을 한번 오늘 찾아볼 거예요. 아, 푸른 초록색이 아니구나. 여러 가지 색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말 그대로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을 자연에서 찾아 팔레트에 채워주면 되는 놀이인데요. 이야, 이렇게나 다양한 색들이 자연에 숨어 있었다니 저 정말 놀랬잖아요. 이 색팔레트는 팔레트를 화려하게 꾸미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어떠세요? 풀만 봐도 우리가 초록색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네. 연두색, 보라색, 갈색 굉장히 다양한 풀의 색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 초록색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에는 다양한 색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름답고 이
그리고 제일 다양하게 잘 찾았어요. 오늘 이 팔레트를 채우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생태 미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미술을 전공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부터 아이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미술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미술은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자연에서 창의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어느덧 20년째. 이젠 나뭇가지만 봐도 영감이 떠오른대요. 칡농쿠를 가지고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리스거든요. 리스 이렇게 둥근 거 아시죠? 3일 정도 되면 굳어요. 모양이. 한번 만져보세요. 오, 그러네요. 딱딱하고 네. 모양이 잡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다 여러 가지 자연물을 또 같이 묶어주고 꾸며주고 또 성탄 느낌 나게 또 리본도 한번 달아보고 이렇게 해서 완성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거 아이들도 할 수 있고 어렵지 않아요. 어른인 저도 푹 빠지게 만든 생태 미술놀이는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 7월에는 교육 기부업체로 지정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직업진로 체험도 진행하고 있답니다. 네, 이런 게 바로 진정한 놀이죠. 완성했어요,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요.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걸 여태 안 하셨을까. 최고예요. 저는 원래 이런 크리스마스 리스 같은 거는 그냥 사서 만들거나 사서 썼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직접 자연 속에서 주워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더 뜻깊은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 고운 손으로 어떠한 놀이를 또 만들어 주실지 궁금하거든요. 목표가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자연에 좀 더 많이 다가가고 조금 더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구도 만들고 그런 미술놀이를 아이들하고 만나서 하고 싶습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생태 미술놀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생태의 놀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것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흙으로 만든 물감의 크레용, 색 팔레트 놀이까지 정말 다채로운 놀이들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빈말이 아니라요. 생태 미술 놀이 진짜 재밌었거든요. 이번에 놀이를 알려주신 우리 양은희 대표님께서는요.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 특히나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생태 미술 놀이를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잖아요. 네. 이 생태 미술놀이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박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웃지역 소식 전해드릴게요. 요즘 수확 시기를 맞아 달달한 향기가 흘러나오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볼 것도 즐길 것도 많다는 충북 음성군의 한 마을로 함께 찾아가 보시죠. 우리 마을은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음악도 있고 맛있는 이것도 있고 마을에 기농기촌 7, 80%야 빨리 와요. 형형색색 화려한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는 가을입니다. 결실과 낭만의 계절, 가을 농촌 정취에 흠뻑 빠져들며 마을로 향했는데요. 와, 이제 가을이 왔네. 가을이 왔어. 산 등산도 예쁘고 공기 좋고 선선한 바람 불어오고. 저 호진이 아니야? 호진이 맞네. 맞으면은 이 길은 하나 뿐이니까. 와, 야, 단풍도 물들어 있고 얼마나 좋아. 약속도 잘 지키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글쎄, 영문도 모른 채 어르신에게 잡혀서 간 마을, 바로 상양전 마을입니다. 이거 안 차도 되겠죠? 아니 도대체 어디 가는 건데 이렇게 멀리 와요? 따라와봐. 가만 있어보자. 이게 뭐래요? 마루? 주민들이 모인 이유, 바로 이 머루를 수확하기 위해서입니다. 언뜻 봐서는 포도 같은데 말이죠. 이 머루는 포도와 비슷하지만 크기가 더 작고 신맛과 단맛이 고루 나는 게 보니까요. 네.
온 마을 주민분들 다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밭 주인이? 동네에서 하는 거예요. 어. 동네 재산이에요, 이게. 수확을 해서 와인도 담그고, 그 다음에 영동으로 수매 작업을 하고, 나머지 그 기금으로 동네 어르신들 팔순도 하고, 매년 축제를 합니다. 아, 축제를 해요? 네, 머리 축제를 해요. 올해 2회까지 했습니다. 주민들이 고령화되면서 마을에는 유휴지가 늘어났다는데요. 유휴지 활용 방안을 고민하던 주민들은 3년 전 머루를 심었고 지난해부터 머루를 수확했습니다. 아이고, 머루 참 소담스럽게 달렸다. 아이고, 잘 익었다. 아우, 이쁘다. 한번 잡숴 보세요. 이거 달게요. 아주 맛있어. 하요? 하고 달콤하고. 입맛이 개운해. 첫 맛은 달다가 뒷맛이 좀 조금 시큼하긴 한데 마지막 개운하네요. 와, 먹음직 새로 생겼네. 시큼한데 아우 개운하다. 어머니 맛있는데? 어디 계신데 다? 어머니 어디 가셨대요? 새콤달콤 머루 맛에 빠져있는 사이 아니 다들 어디 가셨나 했더니 색소폰 연주를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글쎄 뭐 저도 빠질 수 없잖아요. 주민들과 함께 들으니 더 즐겁더라고요. 아 사실 이 색소폰 실력은 이 농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거든요. 네. 뭐 서울에서 오셨나요? 네, 경기도 하남시에서 왔습니다. 오, 그럼 귀농하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이 충돌이는? 아주 좋아요. 주민들 인심도 좋으시고 아주 흥도 넘치고 아주 단합도 잘 되고 아주 즐거운 그런 마을입니다. 어떻게 귀농하셔서 적응 잘하셨나요? 그럼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뭐야? 뭐 피리부르 사나이? 색소폰 소리 따라 또 어디론가 이동하는 주민들. 달콤한 머루향만큼이나 원주민 귀농귀촌인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도와가면서 달달하게 지내고 있다는데요. 색소폰 연주를 따라가 보니 어느새 글쎄 마을 광장까지 왔습니다. 이장님. 네. 제 열심히 이 손 도왔습니다. 네. 세상에 공짜가 없다 했잖아요. 그럼요.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담근 게 있어요. 있구나. 아. 첫 수확의 기쁨을 담아 만든 머루주. 주민들의 노력의 결실인데요. 이 머루주는 1년 이상 숙성을 해야 돼서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랍니다. 머루 빛깔보다 좀 더 연해지긴 했어요. 숙성이 돼서. 오. 그 머루 향이 스마스 올라오는 게 되게 진하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오래되면 와인이 되는 거예요. 아, 머루 와인이 되는 거야. 네. 그 맛 제대로 전해드리기 위해 머루주 맛을 봤는데 이야! 기가 막히죠? 이 장까지 타고 들어가면서 와, 여기서 뭔가 와한 느낌이 드는데요. 머루 향도 나고. 네. 네. 맛도 좋고, 네. 향도 좋고, 마을 사람들의 사랑이 모두 담겨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죠? 네, 뭐야. 또 어디가 어디 가나 봐. 아 이제 또 비리부르 하는 거죠. 다시 또 색소폰 연주 따라 이동하는 주민들인데요. 마을에 꼭 보여줄 게 있더라고요. 바로 이 커다란 나무가 마을의 1등 자랑거리라는데요. 100년이 넘게 마을을 지켜온 느티나무입니다. 한 나무는 붉은색으로 물들고 한 나무는 노란색으로 물들고 마치 멀리서 보면은 두 나무가 천생인연으로 부부가 돼서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상향전 마을에는 100년도 넘은 나무가 6그루나 있다는데요. 느티나무에 기대어 살고 잎을 밟으며 자랐다는 마을 주민들. 여전히 나무를 수호신으로 여기며 살아간답니다. 자, 마을 주민 절반 이상이 귀농귀촌인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자, 충도 삼리의 자랑거리 여기 또 있습니다. 아니, 옷을 싹 갖춰입고 줄도 아주 정렬로 네. 군대 다녀오신 거 아니죠? 다녀왔나 봐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항상 아름다운 풍경과 경치를 보면서 우리가 국화기공 아세요? 국화기공이요? 예. 뭐 기모으고 뭐 이런 거예요? 기를 모아서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표정도 밝아지고 몸도 튼튼해지고 우리 동네 열심히 일하는데도 도움이 되셔서 굉장히 좋으시대요. 보건진료소에서 지난해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시작했다는 기체조. 인근 마을에서 배우러 일부러 찾아올 정도로 주민들 실력이 소문이 났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 정도 실력이면 마을 자랑일 만하죠. 이 정도면 대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희 대회 나갔다 왔어요. 음성군 대회에서 저희가 네, 은상을 탔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잘하셔서 건강해지셔서. 오, 진짜 은상 받으셨어요? 네. 은상을 받으셨다고요? 왔어, 왔어! 야, 경사라네, 경사라서! 엄청 좋았죠.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아줌마들이 할머니들이 다 모여서 협조해 준 덕분으로 은상 받았어요. 어머나, 나 하나가 아니라 예.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어서 예.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다! 하나가 되어 역시 마무리는 신나는 음악으로 둠칫둠칫 흔들어줍니다. 이렇게 다 같이 즐겁게 사랑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상양정 마을입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달콤한 머루도 있고 듬직한 느티나무가 있고 인심동 주민들이 있는 음성군 서이명 충돌이가 사이좋은 마을 주민들의 모습에 보는 내내 미소가 떠나질 않죠. 앞으로도 지금처럼 화합하시면서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랄게요. 충청은 오늘이 담은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자연을 재료로 놀이터 삼아 즐거운 활동을 이어나가는 생태미술놀이 연구가도 만나봤고요. 원주민과 귀촌인들의 화합으로 달콤한 마을을 꾸려나가는 충북 음성 마을 주민들도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희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